이번에는 처녀자리. 양력 생일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, 4월 16일부터 4월 31일까지예요. 4월 30일인가 31일인가 그렇죠? 위쪽으로는 직장, 사업, 장사, 아래는 애정운, 부부관계, 애인관계 이런 걸 보는 거예요. 일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막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게 돼요. 새로운 취미를 한다든지 새로운 근데 취미가 직업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냥 취미가 아니라 직업에 관련된 자기가 좋아하는 건데 직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새로운 거를 시작을 하려고 막 부글부글 하고 있죠, 지금. 그리고 이 주변에 직장 사무실에서 너무 사람들을 너무 꼼짝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는 돈을 너무너무너무 안 쓰면은 너무 구두쇠로 안 쓰면은 투자를 너무 안 하면은 조심스럽다고 하긴 하지만 투자가 없으면은 돌아오는 리턴도 별로 많지 않죠.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해야 되겠죠. 좋은 투자, 특히 좋은 게 있을 때는 하기는 일을 시작하는데 돈 쓰기가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에이스 오브 완즈가 두 개나 나왔어요. 비즈니스도 그러고 애정운에서도 그러고 어떤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취미를 한다든지 하여간 새로운 걸 뭘 시작을 해요.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장사하건 직장에서건 킹 오브 완즈에서 파이어 사인 그러니까 에리스 리오 세지 사냥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이 사인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무언가 일을 같이 벌린다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뭐 충고해 준다든지 내가 충고해 준다든지 이래서 좀 이 사람하고 엮이는 일이 많아요.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집이니까는 뭐 새로운 사무실로 가게 된다든지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혼자 일을 했다면 여러 사람들하고 하게 된다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뭐 하게 되는 단체로 뭘 한다든지 좀 그런 것도 보이고 애정운 쪽으로는 지금은 조금 진전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약간 혼동이 오기도 하고 조금 실망을 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맞는 건가?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찾던 사람인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서 이 진전이 없으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런데 새로운 출발점이 들어와요. 새로운 시작점이. 다른 사람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지껏 꿈지럭꿈지럭 했으면 이제 나에게 어떤 큰 사인을 보내주죠.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어느 면으로는 진전이 없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러지만 끝에는 어떤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는
좋은 시작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.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는 새로운 일이 만약에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. 일이 잘안 되고 진전이 안 됐다면 다시 도전하는 또 다시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. 또 포기하지 않고 두 번의 도전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죠. 여기까지 4월 후반 운세 처녀 자리. 고맙습니다. 네.